네, 9번 아이언에 우리가 스윙 패스를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방향성도 좋고 지금 계속 연습장에서 치는 걸 보니까 아까 전에 클럽이 본인한테 좀 짧을 네, 경우도 생각을 했고 네. 제가 계속 측면에서 스윙을 보다 보니까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남들보다 많이 가깝게 서요.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가 봤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.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에 보면 토우가 뜨게 되어 있어요. 네.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힐이 들리면서 워낙 가깝게 치다 보니까 이쪽 앞부분에 힐이 들리면서 토우가 맞는 확률이 높아져요. 그래서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지금 약간 정말 공간이 살짝 있겠다라는 느낌 정도? 왜냐면 또 본인이 워낙 가까이 서서 샷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반개 정도, 주먹 반개 정도 네, 보일 정도의 그 정도 어드레스를 취해 주셔야 돼요. 그랬을 때 지금 측면에서 보면 어깨 라인에 따라서 손이 위치가 거의 나란히 있을 수 있게. 근데 그 전에는 손이 살짝 안쪽에 들어와 있었죠. 네. 그러니까 손을 늘어뜨렸을 때 어깨 라인에 따라 손의 위치가 있을 수 있게 해야 좀 더 스윗 스팟에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 상태에서 한번 쳐볼게요. 조금 더 멀리 서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졌던 클럽이 조금 더 힐 쪽 부분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스윗 스팟에 조금 더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거의 맞았던, 좀 전에 맞았던 부분이 거의 스윗 스팟에 가까이 맞았거든요. 그러니까 지용 씨는 셋업 자세를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방향성에 좋고요. 두 번째로는 임팩 이후에 왼손목이 지금 순간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맞는 게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손목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클럽 페이스가 닫힐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항상 내 손, 왼손등이 왔다가 이 면과 클럽 페이스 면은 사실 하나거든요. 내 손등이 클럽 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. 네. 이 면을 잘 유지해서 그대로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. 자,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그립을 이 부분에 한번 잡아보세요. 헤드 바로 윗부분에 그립을 잡아주시고요. 자, 그 상태에서 백스윙 해보시고요. 갔다가 임팩까지 왔다가 그죠? 그래서 팔로우스로 해보세요. 못 가죠? 그대로 가져간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대로, 그죠? 그럼 왼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빠져요. 네. 오른쪽 어깨가 잘 따라갈 수가 있고요. 왼손목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팔로우스루가 그대로 가져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. 왜냐면 이거는 거리를 보내는 클럽이 아니라 방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항상 클럽 스페이스 면이 많이 열리고 닫히고 그 로프트가 눕고 세우고가 많이 변화되지 않을수록 내가 떨어지는 포인트가 늘 일정해지는 거죠. 네. 좋아요. 네. 와, 지금 피니쉬 너무 좋다. 그래서 이따가 우리 미션을 할 때에도 이 부분만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미션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파이팅! 파이팅!